자, 이제 NumPy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NumPy 강의는 다음에 레퍼런스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많은 예들을 내가 특히 위에 두 사이트로부터 갖고 왔어요. 첫 번째는 그 온라인에 있는 사이파이 렉처 노트인데, 사이파이뿐만이 아니라 그 NumPy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그 다음에 Matplotlib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꼭 한번 가서 쭉 따라가 보기 바랍니다. 내가 포함한 예도 있지만 다른 예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스탠포드 대학의 그 컴퓨터 사이언스 그 렉처의 일부인데, 거기에 또 파이썬 넘파이 튜토리얼이 있어요. 이 링크를 따라가면 이제 공개가 돼 있고요. 거기서도 예를 좀 가져왔는데, 또 거기도 이제 자세한 설명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넘파이의 공식적인 문서예요. 사실 이게 제일 자세한 거고요.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여기를 지적거리면 대부분 다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많기 때문에 요약이 좀 필요하겠죠. NumPy는 파이썬에 갖다 붙는 모듈인데, Scientific Computing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듈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이 쓰게 될그 Scientific 또는 Engineering 패키지들이 NumPy를 기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보통 파이썬으로 뭔가 작업을 한다고 하면 NumPy를 써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파이썬만 갖고는 사실 할수 있는 게 별로 없고요. NumPy를 꼭 써야만 좀더 생산적인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만 알고 NumPy를 모른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NumPy는 이제 파이썬 모듈로서 불러오려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import numpy as np. np는 그냥 내가 주는 이름이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름을 쓸 수도 있어요. np 말고 다른 식으로. 그냥 import numpy만 하게 되면 이제 numpy라는 이름으로 그 밑에 다른 멤버들을 불러야 돼요. 그 다음에 numpy 중에 특정한 것만 원한다면 from numpy 뭐 import something으로 쓸 수도 있는데, numpy는 거의 모든 것의 기본이고, 그 다음에 써야 될게 사실은 너무 많아서 이런 식으로 import numpy as something으로 부르는 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울 모든 것은 이 numpy 기반으로 사실은 배우는 거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기능이 array예요. 파이썬의 기본 리스트는 너무 느려서 뭔가 실용적인 그 일을 할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numpy array는 C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서 이제 아주 저 밑쪽에서는 이제 C로 작동을 하죠. 상당히 많은 기존의 그 numerical library들을 이제 파이썬에 갖다 붙일 때 이렇게 numpy랑 호환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numpy array를 쓸줄 아는 것이 가장 그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다음이 이제 numpy array를 만드는 방법인데,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numpy array, np 밑에 이제 array라는 그런 펑션이 있는데, 그게 리스트나 뭔가 이터러블한 거를 받아들여서 A의 numpy array를 만들어 주죠. 자, 이제 이렇게 디폴트로 하면은, 디폴트로 array 안에 뭐 리스트 0, 1, 2, 3이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플로심을 가정을 해요. numpy array에서는. 그러니까 실수형을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강제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뭐 인티저 어레이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 int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2차원, 3차원 어레이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그 리스트 안에 리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numpy 어레이로 넘겨주면 a라는 numpy 어레이가 만들어지죠. 이거는 이제 2x3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겠죠. 물론 매트릭스라고 따로
이 펑션도 있어요. 매트릭스를 만들어주는.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range라는 게 있었는데, NumPy에서는 arrange라는 게 있습니다. arrange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3이라면 이제 파이썬의 range와 같이 0, 1, 2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똑같아요. default step size는 1이고요. 0부터 1씩 증가하면서 3이 안 되게 되는 그 마지막 숫자까지 이제 그 진행을 하죠. 이제 다음 예에서는 step size를 지정을 한 건데, 그러니까 0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작은 수 중에 이제 0.2 간격으로 가면서 numpy array를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찍어 보면 이제 0부터 시작해서 0.2씩 증가하면서 1 바로 밑까지 가죠. 그럼 0.8이 되겠죠? 이 arrange는 이 1이라는 그 엔드포인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 linspace라는 또 펑션이 있는데, 이거는 엔드포인트를 포함해요. 얘는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 어떤 구간을 그등 간격으로 샘플링을 해서 몇 개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라, 그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0에서 이제 2파이죠. np 밑에 파이라면 이제 약속되어 있는 3.14159265 이게 들어가 있는 거고, 0에서 2파이까지 등 간격으로 숫자 4개를 만들어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 이제 2파이까지 등 간격으로 쪼개서 4개의 숫자 샘플을 만들어서 그거를 numpy array로 저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등분 하는 건 아니고요. 간격을 4개 만드는 건 아니고 숫자를 4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조심을 해야 되고, 물론 옵션에서 이게 이제 엔드포인트를 포함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거를 건드리는 옵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NumPy에서 만드는 이 2차원, 3차원 어레이들, 이런 것들은 소위 raw major order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이 돼요. 이게 이제 포트란, 여러분이 포트란 알고 있다면 이제 포트란의 구조와는 상당히 다른데,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많은 뉴메리컬 라이브러리들이 사실은 이제 포트란에 나오는 그 매트릭스나 어레이의 형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컬럼 메이저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이제 C 타입이죠. 로우 메이저 형식으로 디폴트로 는 지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어레이 만드는 것에 대한 좀더 자세한 예를 보고 싶으면 이제 다음에 링크로 가서 보면 되는데, 따라가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바로 그 링크 페이지인데, 어레이를 만드는 명령이 아주 집합되어 있습니다. 위에 몇개 보면 뭐 empty는 그빈 어레이를 만드는 거고요. empty like라고 하면 여기에는 이제 어떤 array가, numpy array가 안에 오게 되는데, 그 numpy array랑 똑같이 생긴 empty array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ones는 1로 다 채우라 하는 거고, zeros는 0으로 만들라는 거고, like가 붙으면 그 다음에는 array가 와서 그거랑 똑같은 모양을 가진 0으로 채워진 array를 만들어라, 그런 뜻이고요. 우리가 봤던 게이 array라는 명령이죠.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뭔가 우리가 데이터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쓸수 있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볼게 from 펑션인데, function을 집어넣어서 그 function에 따라서 그 array의 내용물을 채워넣게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load text, 이것도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거고, 아무튼 이 페이지를 보고 나중에 이제 쓸만한 게 있으면 여러분 쫙 읽어보고 쓸수 있도록 합니다. 또 많이 쓰는 게 방금 봤던 arrange, start, stop, step, 그리고 데이터 타입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뭐 그리고 linspace가 있죠. 등 간격으로 스타트하고 스톱을 포함해서 쪽에서 몇 개의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라, 뭐 그런 것도 있고, 메쉬 그리드, 뭐 M 그리드, O 그리드, 세개 비슷한 건데 이것도 나중에 볼 일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매트릭스를 만드는 방법 중에 뭐 다이고널 매트릭스 만들어라,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트라이 다이애고날 그 트라이앵글 매트릭스인데 이게 로어 파트를 채워라 뭐 어퍼 파트를 채워라 뭐 등등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찍으면 자세한 걸볼수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린스페이스를 한번 찍어 봅시다. 찍으면 이제 자세한 문법으로 넘어가죠. 이제 스타트하고 스톱만 주면 디폴트로 num에는 50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데이터 포인트를 50개를 만들어내는 거죠. 스타트하고 스톱만 주면, 그러니까 숫자 두 개만 주면 그냥 50개의 데이터를 등간격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고요. 이제 엔드포인트는 기본적으로 true죠. 이제 디폴트 밸류가 true가 들어가 있죠. 그 뜻은 엔드포인트는 이 스톱에 해당하는 엔드포인트는 기본적으로 포함을 해라라는 내용이고, dtype은 아무것도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보통 input 아규먼트들을 따라갑니다. 보통은 실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 나오는 뭐 예들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가 봤던 예들도 있고. 그래서 이 arrange하고 linspace 이건 굉장히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꼭 익혀 놓을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차차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내가 로우 메이저 오더로 뭐그 써져 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two dimensional matrix 또는 two dimensional array 뭐 rank2 tensor 뭐 이런 걸 만들 때 요렇게 생긴 matrix가 있다고 합시다. 뭐 이게 그 엘리먼트가 11, 12, 13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로우 메이저라는 거는 이제 저장하는 순서인데 행별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일단 요렇게 메모리를 읽어드릴 때 여기가 이제 메모리 헤드가 되고 그 다음 그 넘어가서 다음 로우로 가고 그다음에 또 읽고 그다음 로우를 읽고 그러니까 로우별로 진행을 하는 거죠. 로우 순서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열 순서로 아행 순서로 그 진행을 한 거죠. 1행을 먼저 읽고 그다음에 2행, 3행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게 로우 메이저 오더예요. 기본적인 파이썬의 오더고 이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는 칼럼 메이저 오더인데 이건 포트란의 기본 그 작동 방식이고요. 상당히 많은 뉴메리컬 라이브러리들도 안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똑같이 생긴 매트릭스를 저장하는 방법이 다른 건데 이 열을 먼저 읽습니다. 1열을 읽고 그다음 2열, 3열 저장한 순서도 1열, 2열, 3열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요. 이제 메모리에도 어떻게 써져 있나 보면 A11, A21, A31 그 다음에 A12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컬럼 메이저 오더입니다. 자, 로우 메이저 오더가 파이썬의 기본이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로우 메이저 오더니까 이거를 이제 그 파이썬의 numpy array 형식으로 쓰려면 이렇게 리스트를 줘야 numpy array에 제대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two dimensional 그 리스트를 만드는데 안에 그걸 이제 numpy array로 바꿔주는데 그때 이제 큰 덩치 맨 위에 하이라키가 이제 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행을 나타내는 또 리스트 안에는 그 엘리먼트들이 이제 컬럼 순서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바깥이 로우 오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그런 식으로. 좀더 생각하기에는 좀더 자연스럽죠. 근데 옛날에는 컬럼 메이저 오더를 되게 선호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컬럼 메이저 오더가 편한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진짜 매트릭스 다루는 코딩을 하면. 자, 그러나 우리의 numpy는 기본적으로는 로우 메이저 오더다. 그거를 기억을 해 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레이를 만들었어요. numpy array 만들었는데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어요. 이를테면 dimension이 뭔지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몇행몇 열로 이루어진 그런 matrix인지도 알고 싶어요. 자, 그때 쓸수 있는 게 ndim이라는 멤버와 shape이라는 멤버를 호출을 해보는 거예요. 자, a라는 이 array를 만들고 ndim을 부르면 이거는 이제 1차원 array죠. 차원이 1이 나오죠. 그 shape은 어떻게 생겼느냐. 얘는 뭐 엘리먼트가 4짜린 그냥 원 디멘셔널 어레이죠. 그러니까 4만 나오는 거고 이제 튜플 형식이니까
튜플 형식으로 무조건 뱉어내니까 이제 4, 이런 튜플이 되겠죠. 이제 2D 어레이를 만든다. 2D 어레이를 만들어서 이제 ndim을 호출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디멘전이 2가 될 테고 shape은 2x3 matrix죠. 행이 두 개고 열이 세 개니까 2,3라는 그런 튜플이 나오게 되겠죠. 단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len이라는 저번에 파이썬에서 봤었던 len이라는 펑션으로 사이즈를 호출을 해보는 건데 1차원 어레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4개라는 그 원소가 나오는데 얘는 이제 first dimension만 따지거든요. 그래서 2D 어레이의 경우에 len으로 부르면 이제 그 안쪽 first dimension이 이제 열이 행이 두 개인 거니까 2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shape하고 dimension 이걸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이 꼭 실습을 따라가면서 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뭐 간단한 거니까 굳이 내가 하진 않겠습니다.